여러분들 교회 일이 아버지 일이거든 아멘하십시오. 내 가족 일이거든 아멘하십시오. 내 일이거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법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바 주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주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고 임마누엘을 하라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자라면 상속자.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게 하시는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가난을 떠나버리게 하는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이, 여러분들 미혹이 몰려들었는데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상속자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몰아내버리라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복종시켜내려고 왔다는 겁니다. 저 천사와 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의 아들, 아들들이 된 교회, 그 교회들 앞에 복종케 되기 위하여 이 의식의 법, 이 순종의 법, 이 복종의 법,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들은 요리똥 하려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것임을 아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러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너는 먹을 태세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였던 겁니다. 몰아내버렸어요. 마음에서, 마음에 두르는 유혹 마귀가 와서 분노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리새인 의보다도 나았지 않냐면, 네 행위로 해라, 네 능력으로 해라, 네 지혜로 해라. 네 지혜가, 네 자신의 노력이, 네 자신의 수고가 바리새인의 수고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안 된다. 네 행위가 그리라 하는 식으로 법정의 소리로 들려, 하나님 앞에서 절절미해하는 종의 법으로 이야기되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오고, 부활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고 하는 말을 감사해버렸던 것이다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버렸다는 거야.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가 나주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집사님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달 만에 가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가정마다 하나씩 준비하고 오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같이 만났어요. 근데 무엇을 들고 가? 다 준비되고 가요. 다 준비되고. 싹 먹이려고 준비되고. 다 같이 나는 자려고 왔다. 다 준비되고 왔어요. 나는 깨어있으려고 왔다. 이렇게 준비, 다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들었는데 손에 뭐 들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자니, 낯이 뜨거운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본 척 하고 봤어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들고 가더라고, 이게. 예. 네. 일찍 끝났구나? 일찍 끝내? 뭔가 들고 와, 뭘 들고 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생각이 지금 준비한 것을 얼른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본인들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본인들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저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빛이 쪄가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준비해 왔다는 거, 준비해 왔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다 같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요.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요.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준비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쩔쩔매고 말아버립니다. 쩔쩔매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것을 패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종들에 의해서 수종받으셔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폐했다고 함으로 인해서 수종 들어줄 수 없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종 들어줘야 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물을 복종시켜내야 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죠. 17절 20절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사라져버리면 뭐가 복종해 주겠어요? 천지가 없어지면 뭐가 무릎을 꿇어 주겠어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 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준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준비시켜버렸다고. 그러니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법정이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거부하고 밀어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 안에서 생명이 오고 그분의 영 안에서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는 사람은 자신 안에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와 의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로서 결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의로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서시기를 쉽을 축원합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자신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왕국입니다. 왕국. 여러분들 은혜의 세계가 와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막 오는데 이게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은혜의 세계가 와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왕으로 탄다라고 하는 의인화되어 있어요. 마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 뭔가 살아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처럼, 은혜가 너희 안에서 요리를 하더라.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치해버리더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엉겅퀴가 올라오는데 이 은혜의 세계를 가져버린 아담은 마침내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져버렸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산당이 무너지니까, 귀신의 처소가 깨져버리니까 그 안에 산당 대신에 귀신의 처소 대신에 은혜의 왕국이 와서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수련을 하는데 몸도 지치고 하는데 이 은혜의 세계가 오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달라는 게, 자기 육체가 피곤하고 자기 인생이 수련을 행사로 여기는, 아이고 내가 행사를 치렀으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은혜의 세계가 세워진 그들은, 하나님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 만물이 다 복종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가 다 준비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날 우리 집사님 그 이제 나주에서 집사님들이 여기 들고 왔는데 당신들이 다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프로예요. 프로. 얼마나 음식을 잘하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이게 말이야. 준비됐어. 준비.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없어지죠?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천지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것들이 불로 불살라지기 전에 복종시켜낼 법으로 완성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한다. 복종시켜.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 은혜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연합되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버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아담이, 야,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요. 여러분들, 산자의 어머니는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자 예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산자이신 예수입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서 예수를 봐버렸던 예수를.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버렸어요. 가치가 혼란스럽고 삶이 공부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둠 속을 헤매는 내게 그 모든 엉겅퀴와 가시가 엉겅퀴와 가시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은혜의 세계가 주어지니까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왕노릇 하고 있는 삶인지. 산당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세워진 이 귀신의 처소가 무너짐으로 말미암는 자기 안에 세워진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세계 왕이 되어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왕이 1장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2절 2절부터 보시다. 2절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5장 2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복종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내 안에 은혜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막 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세계가 흘러나와서 그 가난한 사람을 감싸 안아버릴 때 여러분들 엉엉퀴가 아니라 가시덮이 아니라 복종하는 세상으로 축복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왕도로 타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그들의 범죄를 듣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불의함을 듣고 우리는 도망가듯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는 대제사장과 이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의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자신의 이제 돈을 들어서까지라도 그를 마지막까지 완치해주고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들처럼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가. 아멘.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게 하려고. 아멘. 그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자기를 부인합시다. 이렇게. 자,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쉬려고 하는 세상적 안식이 아니라 육신의 아이고 쉬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당신에게 있는 은혜를 정말 강처럼 흘러내서 바다의 물처럼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먹여주시오. 나를 삶 살려주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 하기를 위한데 성령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왕으로 타고 있더라. 저들은 은혜 때문에 해방을 막 받거든요. 해방을. 은혜 때문에 막 해방을 받거든요. 왕이 된 나의 왕이 나의 왕, 나의 왕인 은혜, 내 집에 왕이신 은혜, 내 삶 속에 있는 은혜이신 왕, 그 왕이 날마다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로잡아 주시는데 세상 모든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 어둠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 이야기해도 은혜 누구와 연합해보냐? 의와 연합해버렸다는 거죠. 의와 연합해보세요. 죄와 관계없이 오시는 자, 의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들이 영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에 5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수들이 각종 수단과 방법,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사람을 동원하고 환경을 막 동원하고 육체의 고통을 막 만들어내고 뭔가 그들로 심한 깊은 신음을 하게 하는데 하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살아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기. 부활을 만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 된 거예요. 그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가지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 같이 하시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은혜의 세계가 세워져 버렸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세계가 세워져 버렸다. 그들의 사고는 너무 밝아서, 너무 밝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고백은 너무 밝아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숨지 못해요. 내가 숨지를 못해. 빛으로 다 나오니까 숨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왕이 된 것처럼 은혜를 의인화 있고 은혜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동 말입니다. 감동. 은혜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가? 은혜가 내 안에서 왕이 되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지키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증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살려내고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인력을, 왜 너는 저것은 말이죠. 아, 나를 왜 그렇게만 보냐고. 저것은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엉겅퀴가 나나 가시덤불에 올라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엉겅퀴가 올라오고 가시덤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판이 커져버렸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판이 커져버렸음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부활의 판이 커져버렸음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게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커져. 산이 덮쳐오고 바다가 불어서 그 강이 일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점등에 오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라고 해서 산자예요. 그것으로서 내 영혼을 디자인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창조해 달라고요. 그것으로서 내 번질된 영혼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서로 악수하시면서 내 이름은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내 이름은 이때 좀 되면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옆에 역사에서 내 이름은 은혜예요 이렇게. 내 이름은 은혜라고요. 내 이름은 은혜라고요. 내 이름은 나는 하는 짓거리가 죄예요. 나는 하는 짓거리가 좌절이에요. 나는 하는 짓거리가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랬다고 손가락질은 분노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증한 짓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죄와 관계없이 오셨어요. 의로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의 관계로 나눠질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이 통로를 통하여 은혜가 내 안에서 왕이 되어주니까 내 인생 앞으로 70년, 80년까지 살기 위해서 40년이 남아있는지 30년이 남아있는지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내 가족이 어떤 일을 만나며 내 삶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은혜가 나를 바꿔줄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열매 맺으리니, 열매 맺으리니, 열매 맺으리니, 열매 맺으리니. 이는 내 안에 은혜라고 하는 세계가 창조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피하러 온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케 하려고 왔느니라. 주여, 이제는 만물도 복종하게 되었다이다. 주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주여 등불을 높이 들고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서기관의 의보다 더 우월한 상속자의 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세계가 창조시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와 그 삶과 그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